자, 얘는요, 뭐, 펜툴로 해도 돼요. 되는데, 이제, 기능 연습하는 겸 하사 하는 거니까. 그래가지고, 원형 툴을요, 홀쭉, 이렇게, 뭐, 약간 이런 모양을 할게요. 원형 툴을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하고요. 선 색깔은 없애고요. 얘를 살짝 일단 돌리고요. 얘를 돌려보고요. 이렇게 해서 딱 이런 모양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.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우리 여기에 여러분이 아까 그 리플렉트 썼는데 리플렉트 밑에 손가락 모양 있는데 그게 이름이 워프거든요. 그게 이제 잘 쓰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워프인데 손가락 모양이에요. 네, 손가락 모양. 그거로요, 이렇게 만지면 찌그러지는데, 안 해보셨죠? 한번 해보세요. 만지면, 그냥 만지는 드래그 하는 대로 찌그러져요. 그래가지고요, 이렇게 막 찌그러뜨리면 이런 것도 되긴 되는데. 이게 더 오래 걸리려나? 응? 쉽게 가려다가 더 오래 걸리려나 모르겠다. 어쨌든, 기능 연습하는 겸해서 하는 거니까, 우리가 꼭 뭐, 그죠? 기능 연습, 이런 기능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, 그냥, 우리끼리. 자, 요런 게 있으니까, 펜툴이도 나올 수 있는데,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. 요것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또 이것도 잘 쓰려면 이것도 다 쉬운 게 아니야. 내공이 필요해 또. 아유, 세상에 쉬운 게 없네. 그래가지고 살살살, 이 꼬리가 뾰족해지는 게 요게 문제야. 꼬리가 뾰족해지는 게 문제인데. 아, 이게 쉽지 않네. 그 후회되네. 꼬리가 뾰족해져야 되는데 꼬리가 뾰족하는 건좀 힘들 것 같다. 아무래도 둥글게밖에 안 된다. 엄청 하는데 뾰족이 잘안 된다. 뾰족이 쉽지 않다. 쉽게 가려다가 이거 더 오래 걸리겠다. 기능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. 뾰족하게 되는 건 이거 쓸까? 컨버터 쓸까? 컨버터? 이렇게? 컨버터도 해봤자 또안 먹네. 에이. 컨버터 썼는데 이게 뭐가 많아가지고 안 되네. 에이. 컨버터 툴 그거 쓰고 뭐 다이렉트 쓰고 뭐 온갖 거다 쓰고 있어요. 지금 온갖 거다총 동원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. 아는 거다총 동원해서. 그 워프 툴이 크기가 좀 크게 하거나 좀 작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단축키 먹나? 안 먹죠? 그러면은 얘를요 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게 떠요. 창이 딱 떠요. 손가락을 더블 클릭하면 딱 창이 떠서 숫자 조절하시면 돼요. 얘를 더블 클릭하면 위드와 하이트 숫자가 작아지면 얘가 조금의 커서가 조그매지고 숫자가 커지면 그 커서가 커지거든요. 그래서 쓰셔도 돼요. 됐어요. 그 정도면 됐어요.
자, 그러면은 눈동자 합시다. 눈동자는 디폴트 컬러로 쓰면 되려나? 이렇게 해서 눈동자 쓰고요. 이렇게 하고요. 하얀색으로 하고요. 그다음에 까만 것도 하고요. 까만 거. 자, 까만 거 해주고. 근데 약간 까만 게 이렇게 뭐 뾰족한 게 들어가죠. 뾰족한 거. 그거 아까 우리 했던 그거 쓰면 안 되나? 아까 우리 거시기 했을 때 그거. 그러려면은 펜툴 썼었죠. 예, 네, 펜툴로 해야지. 펜툴로 클릭, 클릭, 클릭 해서 그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 되죠. 네, 그렇게 해서 쓰지 뭐. 마이너스 프론트 해서 쓰고. 그다음에 불이는 그냥 펜툴로 합시다. 아까 해보니까 쉽게 가려다 더 힘들더라고. 불이는 그냥 펜툴로. 클릭 드래그 하면 되니까. 클릭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뒤로 보내기 발도 그냥 펜툴이 날것 같은데 발도 뭐 어떻게 딱 하기가 뭐하다. 그냥 펜툴로 클릭 클릭해서 뾰족뾰족하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.